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사실은요, 제가 얘기하지만 요걸 아무한테는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쓰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쓸 에너지를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쓰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도 여러분들 뭐 욕 테라피스트니까 막 욕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그렇지 않고요.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그다음에 욕도 숫자나 동물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야채 양사잖아요. 그렇죠. 야채를 가지고. 그럼 대표적으로 하나 뭐 요즘 제철 채소를 하나 해주시죠. 요즘에 이제 명절이라서 호박전 이런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호박전.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말기 잘 못 알아듣는 애들 마늘을 다져야 되는 여러분들. 그래서 마늘 다져가지고요, 얼굴에다가 두피 마사지. 그리고 또 말기를 잘 못 알아들으면 파프리카 하시죠. 파프리카. 파프리카로 하는 게 아니라 브로콜리로 기팔놈들. 아~ 그래서 마늘 잘 못 알아들으면. 상상하니까. 네. 작년까지만 해도 말기를 잘 못 알아들으면 귀에다가 후시딘 발라드는 겁니다. 아, 새싹이 나서 막아버립니다. 하여튼 뭐 그런 욕들 하니까 여러분들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88-1588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근데 저는 이영석 대표의 욕은 이제 욕쟁이 할머니의 욕 단계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요 그 욕먹기 두려워하는 분들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슴속에 유리만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유리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나한테 건드려봐. 나 살짝만 건드려봐. 난 깨져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욕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약간 쿠션을 주는 것 같아요. 아, 나 이렇게 요 정도 욕은 이게 이현석 대표한테 욕하고 사실 기분 나쁜 것보다 사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되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욕쟁이 할 분이 욕은 들어도 기분이 어때요? 좋다고도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욕 먹으면 되게 화나고. 지나가시는 관광객이 지금 사진 찍습니다. 네, 아. 저런 거 찍어줘야 돼요. 팬 서비스 하면서. 아니, 왜 또 포즈 유치하니까 그냥 가지?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158회. 우리 경희단길에 위치한 우리 텐마인즈, 스페이스 텐마인즈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꼴통신의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꿀통쇼 페이지가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또 여러분 공유하기도 눌러주시고요. 이제는요 옛날 사람들은 소유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진짜 너무 없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유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네. 자기 인맥을 소개해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공유하려고 해서 같이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가끔 어떤 새끼들은요 소개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주는 인맥을 절대 소개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할 사람인지 안 하시지. 참고로 제 인맥 중에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다 종철 씨가 소개해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 진짜 많이 받고 또 저 또한 종철 씨한테 도움되는 분이 있어요. 항상 소개해주죠. 사실 이런 관계 15년째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좋은 분들 있으면 제 팀한테 소개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진짜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를 여러분이 아는 분들한테 소개를 통해서 소개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결정까지. 2만 명이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신 덕분에 시간 네. 잠깐 보니까 벌써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저희가 올 하반까지 목표는 10만 명. 쇼할 때마다 10만 명이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근데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아니신가 보죠?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가요! 바로 여러분. 지금 여기 자 꿀통쇼 또 158회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저희가 마음 놓고 그러니까. 웃기지 않은 농담을 할 수 있는 건 네. 이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주식회사 4시 33분 그리고 지금 이거 템마인즈 방송 유치원 템도 러쉬 그리고 주노헤어 그리고 조스 떡볶이 바르다 김선생에서 저희를 또 든든하게 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김수, 네. 저희 또 저희 꿀통쇼의 컨셉은 먼저 광고해드리고 나중에 하잖아요. 네. 네. 제가 SK텔레콤 가입했던 네. 선광고 먼저 부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통신사 어디 쓰시고 계세요? SK. 띵띵띵띵띵. SK. 저희는 네.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돈 많은 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서 딴 얘기할 필요 없어요. 형님, 죽으면 똥됩니다. 네. 좋은 일 한번 하시죠. 맞습니다. 여기만 하세요. 네. 그럼 여기서 바로 협찬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저희 쇼를 50만 명이 듣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되게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남자들 중에 뭐 돈 많은 사람 중에 돈을 돈답게 쓰는 분도 계시고 돈을 찌질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억울해서 부자가 된 사람. 부러워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야 이런 좋은 일에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친구 하냐면 부러워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하고 꼭 친구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이 내주신 2,000원의 입장료는요 지금 중국의 만방국제학교에 장학금으로 전액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오늘 좋은 일도 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 네. 너무 반갑고 키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아우 2주 만에 더 예뻐지셨네요. 아 그래요? 저는 그때부터 이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알아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그동안은 그냥 예쁘고 네. 뭐 아까 우리 저 친구처럼 젊고 이런 네. 분들이 좋았는데 네. 근데 늙고 병들고 그렇게 아니고 저는 취향 있는 여자가 매력적이구나라는 걸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네. 저는 참 취향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저의 취향은 과연 뭘까라는 걸 고민하게 만들어주신 멋진 분 오늘 다시 한번 앵콜로 모신 분입니다.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의 저자이자 루비스톤 대표이신 유수진 마스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니 진짜 더 예뻐지셨어요. 더 젊어지셨어요. 대표님은 더 희망덕 버려주셨네요. 희망덕이 뭐죠? 남편이 안관이 더 희망덕 버려주셨어요. 조명태인가요? 아 눈빛이 아 제가 이상한 건데 좀 아니 저희가 사실 이렇게 그런 언어를 잘 못 나이가 이제 60세 다 되니까 잘 못 따라들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 어디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오늘 너무 공교롭게도 회사 네. 수사님도 감세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어제 9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 반에 퇴근했거든요. 3시간만 더 일했으면 14시간 일할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오늘 오마이스쿨에 그 수사강이 있어가지고 네. 하고 네. 오늘 이제 꿀통쇼 하고 내일 또 OTBN에서 강연쇼가 있어요. 오. 그것 때문에 대본도 수정하고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거의 지금 초주봉 상태로 있다 보니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올 때 원래는 부전의 부자 특강을 제가 협찬을 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회사에 가서 이거를 책을 갖고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갖고 왔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되잖아요. 박수! 세이어스 모르세요? 몰라요. 아, 세이어스라는 토너가 있어. 그 유해 성분 없는 네, 여성분들 바르는 화장품 토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엘뷰티에서 되게 순위가 높은 그래서 되게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꼴통쇼에 오늘 협찬받아서 갖고 오기로 했는데 제가 밤새고 정신이 이탈한 관계요. 세이어스도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300개나 협찬받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300개 올리신 거예요? 300개 올리신 거야? 200개나 협찬해주셨어요. 네. 그 어차피 저희가 이제 다 다음 주에 또 녹화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오신 분들 그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전까지 전달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부자 특강을 하시잖아요. 그럼 네. 주로 어떤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세요? 제가 드리는 가장 그 확고한 메시지는 평범한 사람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그 공식을 모르실 뿐입니다. 공식을 모를 뿐이다. 그 공식 좀 알려주세요. 지금 뭐 부자같이 모신 분들은 안 계시니까 공식 좀 알려주세요. 일단 부자가 되시려면요. 네.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부터 먹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먹지 않고 나는 어차피 뭐 지금처럼 살던가 지금보다 조금 나았던가 인생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되고 내가 진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핏빛처럼 선명하게 그리고 부자도 마련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건물주가 될 거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네. 조물주는 못되니까 건물주가 되고자 이런 목표 혹은 뭐 내가 집을 그러면 얼마짜리 어느 동네 나는 저기 살 거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으세요. 통장 몇 개 있으세요? 겁나 많으시죠? 은행마다 은행을 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하신다 이분들이 외환은행에 300원, 3200원, 신한은행에 150원 회사 옮기실 때마다 그 회사의 1층에 있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시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각 통장들에 흩어져 있는 내 돈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게 얼마인지 잘 확인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내가 받는 금액 월급이 세금 빼고 끝자리까지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확인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그리고 쓰는 돈, 지출하는 부분, 내가 카드값을 얼마나 쓰는지, 그 중에서도 핸드폰값 얼마 나가는지, 핸드폰 안에서도 그러면 기기 할부값이 얼마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내가 약정을 해서 뭔가 결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걸 확인도 안 하세요. 어차피 카드 회사가 알아서 떼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돈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자산이 그러면 얼마가 됐건 간에 명확하게 내 돈이 지금 얼마가 있는 거고 그리고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월급이 들어오면 이것이 얼마만큼 빠져나가고 어떤 상품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혹은 저축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12월이 되면 뭐 하세요? 12월 달 크리스마스 전에? 연말정산. 연말정산? 그럼 회사 해주는 거고 우리는 송년해준다. 그렇죠. 할로윈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야. 여기 막 토끼 머리띠 하고 꼬리 달고 여기 왔다 갔다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부자들은 뭘 할까요? 12월달. 안 나와요. 하늘을 결산. 그래서 1번 건물에서는 월세가 얼마 들어왔고 2번 건물에서는 월세가 얼마 들어왔고 쭉 합산하세요. 합산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내가 돈을 얼마만큼 썼는가. 설추설 명절 때 몇 명한테 선물을 얼마나 치를 보냈고 골프를 몇 번 나갔고 단란한 대로 몇 번을 갔는데 몇 번을 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자산이 전체 자산이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만큼 불어났다 혹은 줄어들었다 세금은 얼마를 냈다 그래서 순수익이 내가 올해 몇 퍼센트다 그리고 내년을 예측하자면 내년에 이러이러하게 될 거니까 아마 내년에는 내 재산이 이만큼 불어있을 거야 이런 포캐스팅까지 다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부자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 돈에 관심이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우리처럼 알아서 다 해주겠지 혹은 알아서
내가 그랬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예 차이가 있어서 내 돈에 관심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통장 쪽에 있든 뭐든 하시는 거고 풍차 돌리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하고 그러면 각 은행에 돈이 있는 거를 전산으로 뭐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각자 다 은행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프로그램이 있다고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는 파란 초록창에 물어보세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고는 들었어요. 카드 포인트도 뭐 통합해서 서치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듯이 내 휴먼 계좌에 돈이 뭐 얼마나 있고 이런 거 줘야 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통장은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무슨 우리은행 다 있는데 거기 돈이 없겠지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말씀드릴까.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 하루아침에 우리 유수진 대표님이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로 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걸 알게 됐고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은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인생의 굴곡을 되게 많이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언니 너보다 내가 더 굴곡지거든? 뭐 이런 짓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게 이렇게 업앤다운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 결국은 심플리 돈 벌려고 이 일을 선택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전공자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 일을 힘든 상황에 이 일을 선택을 했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몸이 잡으셨어? 축하드려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나를 먼저 생각해본 거야. 나는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고객을 설득할 수 있다면 혹은 나 같은 고객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제 역지사지였던 거지. 내가 고객이라면 무엇이 궁금할까? 어떤 얘기가 듣고 싶을까? 그리고 이론적으로 막 재테크나 뭐 경제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객이었을 때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 그래서 그런 실전적으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뭐 지식적이면서 굉장히 훌륭한 석박사처럼 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재테크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는 좀 많이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유수진 대표님 부자도 많이 만들어봤고 또 부자도 많이 만나봤는데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너가 부자가 되더라도 이런 부자가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얘기 우리 저번에 했었는데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고 나서는 뭐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누라고 하는지 뭐. 근데 저는요 부자가 왜 되어야 되는지를 부자가 되기 전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자가 왜 되고 싶은가? 부자가 왜 되고 싶은가? 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부자가 된 이유에는 이미 이제 목표를 다 이뤘잖아요. 할 일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실까요? 이걸 잃을까봐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살게 되겠죠. 돈 한 푼에 막 연연해 하시고 이런 부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가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부자에 대해서 막연히 좀 거부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고 나서 뭔가 할 일을 정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자면 나는 부자가 되고 나서 유기견을 돌 거야. 그래서 유기견 보호센터를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어떤 편안한 수행센터 같은 거 그런 거 마음 아픈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그냥 그 부엌에 일을 도와주거나 청소만 도와줘도 무료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나는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부자가 되고 나서 할 일이 또 생겼어요. 이제 그걸 해나가시는 진짜 유기견 보호센터를 만드신다거나 혹은 수행센터를 만들고 사회운동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자들은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나셨을 때 내가 할 일을
미리 부자가 되시는 이 과정에서부터 준비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한국에도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부자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수진 대표님 본인은 나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할 거라고 어떤 생각으로 갖고 계신가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시간이 너무 빨라. 좀 이야기가 빨라. 20분이 되네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부자가 된 사람들, 왜 되어야 하는가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수진 대표의 정작 자신의 다시. 이야기는 궁금하시죠? 잠시 후 2부에 그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신! 반드시! 대박!